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캐네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양문석과 관련된 야당의 분위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을 빼놓고는요, 모두가 지금 열불이 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배가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싶은데요. 야, 이재명이 정말 대단한 인간입니다. 야, 어떻게 인간이 다를 수고 이러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당대표하고 하고 있는지 정말 기가 찰 노릇이고요. 비명계 인사들도 아무리 이제 국회 뺐지 뭐 시급하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이재명을 두고 제대로 비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조금 박해가 떨어져 나온 이후로 이재명의 민주당에는요.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민심의 분노. 이 그야말로 민심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금 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참 굉장히 서글픈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저라도 좀 비판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박용진과 양문석을 계기로 해서요. 지금 민주당 내 비명계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은 말을 못해요. 예. 자, 바로 공천 칼날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김부겸, 정세균 총리. 그리고 이제 이광재는 뭐, 일단 공천을 받았으니까 빼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임종석이. 또이 곽상원까지 이제 나와서 양문석이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야, 곽상원이는 말이죠. 이게 사위가 맞는지 헷갈립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민당 내 이러한 이 격렬한 반발 동향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드리겠고요. 요 와중에 양문석이가 내놓은 입장,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는데, 이거 뭐 진실이겠습니까? 지금 양문석 논란이 언제부터 있었는데, 며칠이 지나서야, 한 거의 이틀이 지나서야 지금사 나오고 있는데, 이거 진실성이 전혀 없죠. 그러나 지금 김부겸, 정세균, 이런 분들의 지금 교체 요구를 이재명은 정면으로 딱 잘라서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야, 이거 천면피. 그래서요, 저는 김부겸 총리 나와라. 예, 더 이상 거기서 망신당하지 말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 권향협, 김혜경의 부실장. 뭐 지난번에 한번 난리를 일으켰죠. 예, 그게 권향협 이름이 아주 참 굉장히 어려워요. 자, 이 권향협 전, 어, 저, 이, 김혜경이 부실장이요. 결국 경선에서 현역인 서동용 의원을 꺾고 당선이 되어 공천에서 이겼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이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조선일보에 이 종종 제가 설명해 인용을 하기는 하는데요. 박정훈 논설실장이 아니 도대체 조국이 강을 언제 건널 거냐? 예, 정의가 도대체 언제 실현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는 현 전현직 의원들 또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이제 조국 당으로 튀쳐 들어간 범죄인들 범죄인의 소굴이죠 조국 당이 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칼럼을 썼어요.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칼럼까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 권양엽이 대단한데, 자, 권양엽이가요, 결국은 서동용을 꺾었어요. 지난 2일 날이죠. 이 권양엽을 갖다가 전략공천한다. 이렇게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자, 왜 그러느냐. 아니, 김혜경이 부실장이니까, 이 비서니까, 비서를 갖다가 사쳐놓으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반란이, 많은 반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권양엽이가 바로 뭘 했느냐. 오케이. 나 그러면 사천 받지 않겠다. 죄송합니다. 내가 당당히 이 경선에 임하겠다. 그러더니 그렇게 되니까요. 야, 이 민주당 공관위에서 또 즉각적으로 딱 하루 만에 바로 이 전략 결정을 내리고 결국은요. 경선에서 이제 통과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요게 말이죠. 사천 논란이 제기되니까 즉각적으로 경선을 주장했고, 경선을 주장하니까 즉각적으로 또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재명의 사당이 분명히 입증이 된 건데, 결국은 이 경선에서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결국은 서동용 현직 의원을 누르고 바로 경선에서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에도 말이죠. 이 권양엽 사천 논란이 제기되니까 이재명이가 지난 5일 날이죠. 영등포역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갖고 권양엽은
이거 30년 근무한 당직자다. 그리고 문재인 때는 청와대에서 근무한 비서관이도 있고, 그리고 김혜경이하고는 아무런 사정도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사천이라고 할수 있느냐? 그래서 강력하게 반발을 한바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언론에서도 이거를 사천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가짜 뉴스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짜 뉴스를 계속 보도하고 있는 언론, 그리고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집권 여당이 이거를 증폭시키고 있고,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을 평화하고 정당한 공천 행위를 사천으로 조작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상당히 세게 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번 그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뭐 메시지가 이미 이재명이가 이 정도 나오면, 아, 권양이 찍으라는 거다. 이거 사인으로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선을 하니까 이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권양이는요, 이거 이 순천에서 이겼기 때문에 결국은 이정현 의원하고 맞붙게 돼 있는데, 이정현 의원이 그 자리에서 19대하고 20대 두번 당선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우리가 이정현 의원을 적극적으로 좀 밀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완전히 권향엽까지 이제는 국회에 진출하게 될 경우에는 김혜경까지 방탄 조끼를 입을 것이다. 굉장히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그야말로 무덤에 들어간다.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반드시 막아야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양문석 얘기를 여러분께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문석은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양문석이가 지금 이제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이다 이렇게 비판해서 지금 저이 이재명하고 양문석이를 빼놓고는 전부 교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는 그건 표현의 자유야. 무슨 소리야? 주권자만 비판하지만 안 하면 돼.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있더라도 절대로 자르지 않을 거야. 충분히 그 정도는 비판할 거야. 그래서 나한테 욕해라. 네, 이재명 본인 나한테 욕해. 나도 그건 아무렇지도 않아. 요렇게 해서 이 양문석을 감싸고 있어요. 도대체 양문석이하고 무슨 뒷거래를 했길래 요렇게까지 감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양문석이는 이미 피가 말이죠. 아주 비정상적인 막말망언의 피를 가지고 있어요. 수박 테러하겠다. 대가리를 쪼개버리겠다. 이러한 말을 한 인간이 바로 양문석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공천을 받은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 비명 친노들이 지금 일제히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양문석이가 방금 전에요, 오늘 SNS에 글을 올렸어요. 이 S 어 페북에 올린 게 아니고 이 옛날 트위터 계정에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글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면, 이거 하나만 하는 얘기예요. 사과한다는 겁니다. 자, 노 대통령에 대한 저의 글에 실망하고 상처받은 유가족과 노 대통령을 존경하는 많은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정치인으로서 정치 현장에 본격 뛰어들었고, 정치적 판단에 대한 수많은 고려 요인을 배워왔고, 그때마다 노 대통령의 고뇌를 이야기 시작했다. 정치 현장에서 겪었던 수많은 좌절의 순간마다 노 대통령의 정치 역정으로부터 위로 받아왔다. 참, 말도 잘해요. 하여튼 거짓말도 잘해요. 이재명이 뭐 양문석이 전부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수많은 반성과 사죄의 시간을 가져왔다라고 강조하면서 거듭 사과의 뜻을 표하고는 있어요. 자, 이거 진정성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올시다죠. 전혀 진정성이 없죠. 그래서 이제 양문석이가 그동안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 비하한 거는 뭐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뭐다 아시죠? 자, 요렇게 해서 양문석이 이제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선 김무겸 지금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죠. 이런 지금 양문석과 김무겸의 막말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요거 다시 한번 검증해야 되겠다. 검증할 필요가 있다. 요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그 우리 국민의힘은 도태구와 정우택 공천 철회했는데 우리 당이 왜 이런 걸 미적거리느냐? 미적거리면 아니 되옵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정세균 총리도 구체적으로 입장을 내놨어요. 이제 이 활자화된 인쇄물을 통해서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노무현의 동지로서 노무현에 대한 모욕과 조롱을 부끄할 수 없다. 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구현하고자 모인 사람들이 만들고 지탱하고 있는 정당이 민주당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을 욕보이고 조롱한 자를 민주당이 당의 후보로 낸다는 것은 당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친노 적자로 불리는 이광재 사무총장, 지금 이제 분당 갑 출마했죠?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다.
위기를 넘어 민심의 바다로 들어가야 한다. 당은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의 사위인 곽상원은요, 깊이 유감으로 자신의 정치적 인식이 저열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이렇게 지적은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나가고 있느냐? 양 후보 공천 취소를 결정하기에 앞서 더한 발언을 일삼은 국민인 정치인들부터 확인해 검증하면 좋겠다라고 해서요. 화살을 느닷없이 국민인 쪽으로 돌려요. 이거 사유가 맞아요? 이야, 참 기가 막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시종일관 뭐라고 얘기했느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을 욕하는 게 국민의 권리 아니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을 비난한 정치인을 비토하지 않았을 것이며 나도 마찬가지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 다만 그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는 인데 국민 폄훼나 소수자, 약자 비하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도망가기 바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어제 15일 날 밤 심야 최고에서도요. 이재명은요. 이 양문석이를 감싸고 돌았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심야 회의에서는요. 정치란 정치이나 정책 사안에 대한 비판의 자유가 열려있는 공론의 장이다. 그런 비판 발언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감쌌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자들이 말이죠. 김부겸 위원장까지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공천 문제를 재논의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박용진 양문석 후보에 대한 문제는 명확히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선대위 안에 여러분들이 있어서 각자 생각이 일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 그거는 당신 생각이야. 각자 생각은 당연히 다를 수 있지. 더 이상 시비하지 마. 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김 위원장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말이죠. 국민이 잘하고 있는데 왜 미적거리느냐. 그래서 국민이 눈높이에서 겸손하게 자세를 낮춰야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요. 그리고 이제 김부겸 위원장도 이 박용진과 그 다음에는 양문석 사례를 가지고요. 강북을 한강벨트는 물론이고 서울과 수도권 전체에 미칠 영향이 심히 염려된다. 당 지도부가 중도층 유권자까지 고려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지만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자, 그래서 김부겸 위원장, 이거 말이죠. 체면이 있지. 그래도 전직 총리까지 하신 분인데 내려오십시오. 예, 내려와야만이 그래도 최소한의 체면은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조선일보의 박정훈 논술실장의 칼럼. 제목이요. 아직 조국이 강, 정의는 언제 실현되나. 자, 요런 제목의 칼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국이 말이죠. 지금 2심 유죄까지 했는데 더 이상 도망갈 것이 없으니까 비법률 투쟁하겠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더니 이제는 방탄당을 만들었어요. 아예. 조국당. 예. 이게 하나의 거대한 사법 블록을 형성하고 있다. 요렇게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칼럼 말이죠. 제가 한 5분, 6분? 정도 걸려서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민주당 이재명 심판론을 불붙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21대 국회는요. 한국 정치에 새로운 표준을 확립시켰는데 뭐냐? 새로운 표준이 아무리 범죄자라도 우기고 버티면 되는 거. 비리가 밝혀져도 거짓말이 드러나도 그리고 심지어 실형 판결을 받아도 검찰 탓, 정권 탓으로 돌리는 낯두껑의 처세설. 흑흑의 정치가 여의도에 자리 잡았다. 파렴치 범죄를 진영 논리로 눈치는 사법의 정치화가 뉴 노멀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윤미향은 18개월 징역형에도 4년 임기를 다 채워가면서 반일 친북 활동을 계속 중에 있고 조국일과 스펙 조작의 공범 최강욱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이 박탈될까지 무려 3년 4개월을 배치 달고 버텼고 그리고 이상직 횡령 배임 부정 혐의의 비리 백화점인데 감옥 안에서도 2년간 의원 신문을 누렸고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정의당 이은주는요, 3년 8개월을 채운 뒤에 대법원 선고 직전 사퇴해서 비례 후순위에 자녀 임기를 넘긴 이은주 사례도 있다. 그 중에도요, 앞권은 누구냐? 바로 황운하다 이거예요. 4년 전 총선 때는요,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의 핵심 피고인으로 재판에 회부됐지만은 기소 이틀 뒤에 출마를 강행해서 범죄 의혹을 받는 현직 공직자가 피고인 신분으로 선거에 직행하는 나쁜 악설례를 만들고
3년 10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에서 황 의원은 3년형을 받았지만은 이미 임기를 다 채운 뒤였다. 다 채웠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황운하는 조국혁신당으로 옮겨서 비례대표 신청을 했고, 당선되면 대법원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한 2, 3년간 의원 특권이 또 계속돼요. 설사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와도 순수히 물러날 같지도 않고, 아마도 끝까지 검찰 독재를 탓하면서 정권 투쟁을 외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자기 진영 지지를 얻어서 결국 정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어디 황 의원뿐이냐? 예. 조국 혁신자에는 사법소추에 쫓기는 범죄 혐의자들이 막 몰려들고 있는데, 자, 박은정. 그렇죠? 윤석열 찍어내기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은정. 그 다음에 김학의 출국 금지로 재판 중인 차규근 법무부 본부장. 그리고 이규원 부부장 검사. 이런 사람들이 비례자리를 노리고 있고. 또 황운하 모델을 답습하려는 범죄 연루 공직자들이 줄줄이 지금 비례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당이 제2, 제3의 황운하를 꿈꾸는 피의자들의 집합소가 되고 있어요. 조국 혁신당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사법 불복과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은 이미 항소심 선고 한 달을 앞두고 돌연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을 선언했어요. 1심에 의해서 2심 유죄 선고가 유력해지니까 아예 팔을 뒤집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법조원 밖으로 나가서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방식으로 싸우겠다고 했고, 석 달 만에 당을 만들어서 창당이 자기 방패막 이용임을 결국 자인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조국은 당 강령에 계층 이동 탄력성과 입시 기회 균등을 내걸었는데, 가분계가 용이될 필요는 없다라고 하면서도 자기 자녀는 불법 반칙으로 명문대에 보낸 사람에겐 어울리지 않는 공약이다. 공정한 수사를 내세우면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도 하고, 아무리 복수심에 불타도 문정권 시절 친문 인사 감찰을 유재수죠 무마시키고, 자신에 대한 수사도 방해했던 장본인이 할 말은 아니다. 온 국민을 아약케 했던 그의 내로남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조국 사태의 원인을 검찰의 편파 과잉 수사 탓으로 조국은 돌리고 있는데, 조국과 가족이 저지른 온갖 입시 비리 중에 검찰이 먼저 꺼낸 것은 하나도 없다. 사태를 촉발시킨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비리는 내부 관계자 제보를 받은 한국일보의 특종 보도로 내관이 당겨졌고, 동양대 표창장, 단국대 논문, 공주대 키스트, 서울대 인턴, 이런 7대 스펙 위조도 기자들과 의원 보좌관이 협업해 파헤친 사실을 검찰이 이어받아 수사한 것이다. 이것을 검찰 독재와 엮는 것은 진실을 위해 용기 낸 수많은 제보자들과 증인, 조각 정보를 퍼즐 꿰듯 맞춰가며 추적한 기자들을 모독하는 일이다. 우리는 준엄한 법원 판결이 나오면 조국이 파놓은 불공정의 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는 단 한 번도 혐의를 인정한 적이 없다. 의혹이 제기되면 일단 부인하고 증거가 나오면 묵비권으로 맞서는 법꾸라지 전략으로 일관하더니, 2심까지 유죄가 나와도 더 도망할 것이 없어지니까 아예 재판정 밖으로 뛰쳐나가서 정치 투쟁에 나섰다. 멸문취하를 당했다는 조국 일가는 법치를 조롱이라도 하는 듯한 태도로 살고 있는데, 그의 딸은 유튜브 셀럽으로 변신해서 유명인 행사를 하고 있고, 그의 아내는 옥중수기를 펴내서 출판 장사에 나섰다. 50억 원대 자산가이자 인쇄 수입으로만 10억 원 가까이 번 조 대표는 수감된 아내의 병원비 변호사비가 걱정이라면서 영치금 수억 원을 후원받았다. 2억 4천이죠. 반성하며 자숙하는 모습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이것은 조국 사태의 종결법과 거리가 멀다. 조국의 강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고 정의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좋아, 이 박정은 논설실장의 이 칼럼 아주 정리를 잘해놨어요. 요거 하나만 쫙 뿌려도 이거 중도층을 움직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전문을 여러분께 인용해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